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09회 차 성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 정근, 탄백, 또 정복기에 지는 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62페이지. 지난 시간에 차를 마셨으니까요. 아무래도 공양을 권하는 진원 권공에서부터 변식 진원, 시감노수 진원, 일자수륜 관진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원 권공이지요. 진원 권공 향수나 열제자 건성요. 공양지 주원수장가지 지변화 악류삼보 득사 가지 나무시방 불나무시방 범나무시방 저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다하여서 향기로운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 혹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의 지하에 삼보님을 우러르며 그 흔덕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옵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오이며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짐에 따릅니다. 다음은 이제 차려지는 음식들이요, 부처님과 보살님의 입에 꼭 맞았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나타내는 변식 진원인데요. 무량위덕자재 광명승 묘륵 변식지는 남학살 받았다 하다 바로 이제홈 삼마라 삼마라 홈 밀체의 번뇌태우 자유로움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겠나이다. 다음은 물기가 있거나 국물이 있는 음식들도 모두 단이슬과 같이 감미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시감노수 진원인데요. 시감노수 지는 나무솔로 바야 다타이다야 다냐타홈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 아 번뇌를 끄니 태후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며 다짐드리오면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 원만성취 이루겠나이다. 다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일자수륜 관진원인데요. 일자수륜관지는 옴밤밤밤밤옴밤밤밤밤밤밤밤밤밤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밝히겠나이다. 오늘은 진실되게 공양을 권하는 진원권공, 입에 꼭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변식진원, 물기 있는 음식들도 단이슬 같기를 바라는 시감노수 진원, 또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륜관 진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원만한 부처님의 바른 진리 깨우치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0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